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디자인 전은경 편집장입니다. 디자인 분야와 트렌드에 관한 기사를 쓰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월간 디자인에서는 180권 정도의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읽지 않고 보는 책, 그리고 사고 싶은 책들이 디자인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거든요. 그 책들을 몇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포일러는 결말 얘기해줘서 미리 재미없게 만드는 거지만 저는 오늘 더 재밌게 만들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레어북 룸인데요. 디자인 라이브러리의 간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권 보유 컬렉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라이프, 플레이보이, 그리고 월간 디자인 쪽에 있는 비전웨어까지 다섯 종의 전권 보유 컬렉션이 있습니다. 잡지는 그 시대를, 그 시대의 문화를 미시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몇 개의 전권 보유 컬렉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도무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도무스는 라틴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1928년에 이탈리아 건축가의 대부인 지오폰티가 창간을 한 잡지입니다. 28년이면 몇 년 뒤에 이제 100주년이 되는 그런 유서 깊은 잡지예요. 이렇게 책 등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한 권 한 권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봤을 때 사람 얼굴이 나타나는데 건축가들의 얼굴입니다. 도무스는 91년째가 되는 2018년부터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요. 10년 뒤면 100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세계적인 건축가나 디자이너를 편집장으로 모시고 한 가지 키워드를 정해서 매년 10번, 100년이 될 때까지 10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아주 아주 의미가 있게 생각하는 도무스 밀레가 있습니다. 밀레가 이탈리아어로 1000번이라는 뜻이에요. 경이롭지 않으세요? 잡지가 1000번을 나오다니. 지난 2016년에 도무스가 1000호를 발간을 했어요. 이 책은 도무스 100년 역사의 위엄을 그대로 담은 것 같은 편집이 특징입니다. 돌아가신 지오폰티를 빼고 알레산드로 맨디니, 마리오 벨리니, 그리고 대한수직까지 9명의 현역 편집장들이 다 도무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에 관한 내용들을 말하는 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잡지라서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호는 가파도 특별판이 함께 실린 2019년 1호로입니다. 도무스에서 한국 프로젝트가 소개된 적이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된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가파도 프로젝트에 관한 관심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판에는 6년 동안에 걸쳐 진행됐던 가파도 프로젝트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것들이 네, 비전웨어입니다. 처음에 비전웨어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잡지인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비전웨어를 잡지의 꽃띠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쇄물로 이 비전웨어를 바라보기보다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오브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잡지들은 이렇게 매번 형태와 크기를 달리해서 나오고 찍는 것도 1500부에서 6000부 사이로 찍고 있다고 합니다. 2호는 스피릿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알렉산더 맥퀸에 관한 호입니다. 펼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오뚜 꽃띠르처럼 이렇게 일일이 이런 소재들을 박아서 만들었죠. 굉장히 화려하죠. 책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알렉산더 맥퀸의 이런 작업들, 그에게 헌정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니까 제가 이네스 반 램즈위어드 앤 비누드 마타딘이라고 굉장히 사진계에 유명한 커플들이 촬영을 한 것이네요. 그리고 이 호의 또 재밌는 특징은 이게 처음에 봤을 때도 뭔가 올록볼록하다고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종이에 야생화 씨앗이 숨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종이를 이렇게 탁 버리면 야생화가 자라기도 하는
그런 특수 종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루이비통 파우치가 아니고요. 패션 스페셜이라는 호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의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한 호입니다. 가격이 상당할 것 같죠? 보기에도 굉장히 비싼데 3주 만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큰 사이즈는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보고 실사이즈 처음 봤거든요. 포스터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잡지였습니다. 라저 댄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번 호는요. 이 사이즈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잡지로 기네스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웨어 같은 잡지를 보면은 인쇄 매체를 가장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포맷이다 라는 말을 이 잡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권보유 컬렉션은 월간 디자인입니다. 월간 디자인은 1976년에 창간을 했고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 전문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창간호일 것 같아요. 여기 창간호. 이거 창간호는 정말 딱 두 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와 있어요. 76년 10월호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76년은 약간 디자인에 눈을 떴다? 이 정도인 시대 분위기는 형성이 되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디자인을 담고 있는데 이때를 보면은 뭐 주로 건축이나 데코레이션 중심이었던 거, 장식 미술 이런 중심이었던 기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500호를 소개해드려야죠. 이때 굉장히 레노베이션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디자인 제호의 변화입니다. 한글 제호를 사용을 했죠. 사실 월간 디자인은 계속 창간호부터 디자인 한글 로고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당대에 유명한 한글 디자이너들이 제호를 디자인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세계화를 그때 저희도 로고를 영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다가 다시 한글로 바꿔도 되는 자신감이 우리 있어도 되지 않냐라는 논의가 계속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500호를 기점으로 한글로 제호를 바꾸게 됩니다. 레어북룸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책 외에도 더 비싸고 귀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시간을 넉넉히 내고 오셔서 한 권 한 권 재미있는 책들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어북룸에는 도슨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우하우스는 지금은 어떤 특정 스타일이나 좋은 디자인의 대명사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14년간 독일에서 존속했던 학교의 이름입니다. 현대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현대 디자인은 아마 바우하우스가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표지가 지금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말 만져야 될 것 같은데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기에도 29년에 나온 책이네요. 굉장히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그런 귀한 자료입니다. 바우하우스라는 이름이 똑같은데 대사후 시기에 발행된 일종의 학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당시에 바우하우스에서 실험적으로 행해졌던 이런 교육이라 방법론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1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이 바우하우스가 100주년을 맞았던 해였거든요. 저도 운이 좋게 작년에 대사후와 베를린을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직접 보니까 이 바우하우스에 관련된 이런 오래된 자료부터 이런 아카이빙이 착실하게 되어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좀 체계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보시면 100년 전 디자인의 힘을 직접 확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00년 전 바우하우스 책을 보셨다면 이제는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슈프림 아카이브 북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입니다. 이제
슈프림은 뭐 말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죠. 스케이트보드 샵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라고도 부를 만한 그런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슈프림의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카탈로그와 문화적 비주얼들을 담아낸 아카이브 북입니다. 슈프림은 벽돌, 도끼, 사다리, 심지어 신문까지 로고만 박혀 있으면 거의 품절 대란 사태를 부르는 콜라보레이션의 대명사 같은 그런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 그 콜라보레이션 중에 하나를 여기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벽돌이나 도끼는 없는데요. 이건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슈프림이 뉴욕포스트라는 신문과 콜라보를 했어요. 보면은 여기에 그냥 슈프림이라고 박혀 있었는데 23만 부 찍었는데 바로 완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슈프림에 관한 엄청난 팬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신문이라고 할 수 있네요. 지금부터는 저의 이북을 세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아니라 사고 싶은 책이에요. 저는 정말로 책만큼 싸고 아름다운 물건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 디자인이나 표지가 멋지다는 이유로 책을 충동 구매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책이야말로 이제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지만 쇼핑 아이템으로서의 갖고 싶은 책의 시대도 저는 이제 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리즈예요. 루이비통에서 나온 패션 포토그래퍼들이 찍은 지역과 세계를 다룬 여행책인데 제목은 패션 아이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키신 시노야마라는 일본 사진가가 찍은 실크로드라는 책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책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중국을 고루 지역의 모습들을 담고 사람과 지역의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 3개국이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깨알 같은 사실을 알려드리면 저는 항상 책을 볼 때마다 판권 부분을 봐요. 그래서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출판사는 어디인지, 종이는 무엇을 썼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데 여기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직접 열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카시나 에즈 씬 바이 칼. 얼마 전에 타계한 칼 라거펠트의 시선으로 본 카시나에 관한 책입니다. 카시나는 이탈리아의 명품 가구 브랜드거든요. 다양한 이렇게 르꼬르비지의 체어라던가 다양한 의자, 멋있는 가구들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 칼 라거펠트가 그 카시나의 가구들을 직접 자신만의 시선으로 찍은 사진집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당연히 슈타이들입니다. 슈타이들이 얼마나 집요하냐면은 종이, 인쇄 방식, 그리고 프린트 레이아웃 디자인까지 예술가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맞춰서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아티스트들은 슈타이들과 책을 많이 찍고 싶어하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실 때 자기가 좋아하는 출판사가 있으면 그 출판사별로 한번 검색해서 책을 보시는 것도 재밌는 방식의 책잡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애플에서 나왔습니다. 이북들은 다 좋은데 너무 무거워요. 이 책은요, 2016년에 나왔는데 그해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소장바람이 불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던 책이죠. 제목은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입니다. 제목부터 좀 의미심장하죠. 보시는 것처럼 거의 450장의 애플 제품들이 막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전 제품이 다 실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조너선 아이브가 월페이퍼랑 한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인지 아카이빙에 소홀했다는 것을 느끼고 8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았는데 부끄럽지만 물리적인 아카이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책에 들어가는 제품 사진을
찍으려고 매장 가서 직접 하나하나 다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제품들 보면 굉장히 다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이 화이트의 어떤 이 브랜드북 자체도 애플 제품처럼 보이길 원했는데 이 화이트의 질감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잉크라던가 종이 질 이런 것들도 직접 다 애플에 어울리도록 커스터마이징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오후부터 저녁까지 정말 최장시간 머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낮부터 밤까지 좋아하는 디자인 라이브러리의 풍경을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하루였고요. 제가 오늘 또 나름대로 몇 권의 책을 큐레이션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더 많은 책들이 디자인 라이브러리에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직접 와서 골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전은경이었습니다.